제목이 기깔난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진짜 정확하게 이러고 다녔거든요. 내 숨겨진 언니야? 그 누가 뽀뽀했어? 이야 이건 찐이다. 그때 당시 얼쩡 같아. 시차가 자꾸 흘러내렸을 것 같은데. 이 초록의 실력이라고? 유들 하이루 반가 반가 얼라 지존짱 제이미야. 드디어 이 미우들과 함께하는 흑역사 활모 다장대회를 시작합니다. 박수! 박수 안 치니? 박수 쳐! 오늘 흑역사 화장대회 한다고 저도 한번 탈모 화장 말아봤는데요. 저 진짜 20살 때 이렇게 메이크업했어요. 그때 내 자신을 한듯 했어야 했는데 아무튼 우리 미우들의 흑역사 실력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빨리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진짜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사진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100명이 뭐야. 그래서 진짜 우리 직원분들이 사진 추리는 데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기다렸을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이 활모 화장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이미가 올리브영 기프티콘 10,000원 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지만 영상 길이상 그리고 목 상태상 체력상 다 보여주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품은 1등 올리브영 10만원권 2등 올리브영 20만원권 1등 무려 올리브영 30만원권 점수는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저 제이미가 사진 다 보면서 통합 점수 20점 대망의 흑역사 사진 점수 50점 시절 트렌드 점수 3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지극히 주관적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참가해주신 미우들이 정말 용기 내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비방하는, 비난하는 댓글 즉 악플러들에겐 이 영상만큼은 악플을 쓰기 전에 저와 한번 만나실 수 있는 거를 참고해주세요. 어디서 만나냐면 포토청이겠죠?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크레파스 눈썹과 컴스타 아라의 빅매치. 눈썹이 좀 말썽인 우리 미우인 것 같아. 우리 미우의 눈썹과 컴스타 아라를 한번 볼까요? 아니 나름 눈썹 톤이랑 헤어 톤도 맞추셨고 컴스타 아라 이거 좀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거 이 시대 때 좀 유행하던 그런 바이브 아니었나요? 소녀시대 트윙클 약간 태연님 메이크업에 감명받고 그 시절 그 메이크업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입술에 요즘 트렌드인 요 시럽광 반짝반짝 립글로스 광 이거 좀 점수 많이 주고 싶어요. 그 시절 때 나는 미래를 보았다. 성공한이 있다. 이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분은 흑역사는 아닌 것 같아. 서클렌즈도 나랑 끼던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우리 유튜브 닉네임 레몬샹님이고 눈썹에 무슨 일이 일어났긴 했네요. 우리 이서가 밥 먹을 때 김을 싸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찹찹하고 맛있는 그 돌김이 떠오르는 그 눈썹인데 이거는 창작 점수로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으로만 저는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눈썹 앞머리가 모여져 있는 이 모양이 굉장히 예술적이고요. 딸내미가 좋아하니까 좀 이 김 같은 눈썹에게 예술 점수를 좀 주관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멀쩡한데요? 괜찮은데? 이것도 눈썹 이슈가 좀 있네요. 와 많이 달라졌다. 이게 현재 사진일 거예요 미우들 그죠? 이 서클 렌즈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눈썹 결이 살아있어요. 이거 고윤정 눈썹이잖아. 눈밑 블러셔까지 많이 발전했어요. 전에 거 보실래요? 블러셔도 없잖아 이거는. 근데 이건 블러셔가 있잖아. 그리고 이 포슬포슬한 립 표현 다 있어 이제. 훌륭합니다. 다음 그 제목이 아주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은 그땐 이게 나의 최선이었다. 아주 아련한 제목을 지어주신 미우인데 이게 최선이었어요? 진심이야? 일단 눈썹 톤과 이 헤어 톤이 안 맞네요. 그리고 눈 뒤로 갈수록 물고기 라인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이 예전 부하걸 가인님 옛날 감성 떠오르면서 다음 혹시 내 눈썹 송충이? 우리 미우들 저도 눈썹 그리는 게 참 어렵지만 미우들의 눈썹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많이 궁금해지네요. 일단 볼게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행복 점수 5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 얼굴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긴 하네요. 근데 나머지는 피부도 아주 좋으시고 입술 색깔도 본인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창의력 점수를 이 눈썹이 아니라 우리 예삥이님의 헤어스타일에서 주고 싶네요. 어떻게 만든 거지? 귀여운 더듬이 같기도 하면서 바퀴밧줄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걸 표현한 거지? 창의력 점수 30점 후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저 진짜 궁금해요. 눈썹 왜 그런 거예요? 눈썹이 눈 크기랑 똑같잖아! 다음 아이라인으로 화장 듯 화장 아닌 분장 같은 흑역사구나. 왕초코님 근데 이게 흑역사요? 내 예전보다 잘 그린 것 같은데? 제이미 예전 사진 보여주세요. 저는 아주 지금 손 들고 반성해야 돼요. 그때 사진만 보면 왜 분장이라고 했는지는 알겠다. 요 검은색 실선이 뚝뚝 끊긴 요 느낌이 화장 막 시작한 느낌이고 나랑 지금 아이라인이 비슷하잖아. 나 따라한 거야? 그리고 쿠바오 2010 우리 예은님
지금 앞머리도 그렇고 진짜 2010년 감성이긴 하다. 나 약간 새록새록 떠오르긴 해, 그때. 딱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이거든요. 아, 요 메이크업 유행했었지. 그리고 요 눈 앞머리에 살짝 은갈치가 마중 나오신 요 느낌. 아무튼 푸버호 제목 점수 미쳤습니다. 제목이 기깔난다. 이 펄을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리고 예전에 약간 삼지창 앞머리 이거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살짝 앞머리를 이렇게 몇 가닥 내리고 광대로 타고 흐르는 요런 앞머리가 진짜 유행했는데 우리 예은님은 요 앞쪽에 다 몰빵되어 있는 느낌? 그렇지만 훌륭합니다. 요술공주 민키라는데 어떤 요술공주가 나올지 한번 볼까요? 나 요술공주 민키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는데 너무 똑같은걸? 헤어스타일까지 어쩜 그렇게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 서클렌즈 색깔이랑 또 여기 염색한 머리톤이랑 맞추셨어요. 이거는 예술 점수를 또 줘야 돼. 깔맞춤의 센스. 이거 어려운 거거든. 살짝 이 앞머리에 가려져 있는 요 눈썹이 내 생각엔 굉장할 것 같거든요? 언빌리버블 할 것 같은데 이게 숨겨져 있어서 약간 아쉽네요. 기우길리, 아 미쳤다. 나도 이거 썼었는데. 뭔가 오줌 싼 듯한 이 필터. 하남송이님 따라 흐니무리 백젤 아이라인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또 아이라인 엄청날 것 같은데? 요 눈끝에 아이라인이 아주 매섭습니다.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개씩 갈아치우신 거 아니에요? 메이크업 할 때마다 한 반통은 썼을 것 같은데? 난 주택, 난 죽음을 택함. 이거 완전 신조어인데? 어린 미운 줄 알았는데 이 사진의 감성을 보니까 나랑 동년배 같은데? 아무튼 그 싸이월드 감성에는 새침하게 이 반만 보여주는 게 유행이었거든. 이거 봐! 이 반반 사진! 아, 그때 당시에 셀카 찍는 거 좋아했던 미우 같은데 화질이 너무 20만 화소 마냥 모토로라 아니면 롤리팝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요 화질이 약간 아쉽지만 요거 회오리 치는 거 요런 것도 샥 넣어주고 아주 대단히 감성적이신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인스타그램이 심히 궁금합니다. 아 진짜 센스 있다. 나랑 동년배 같은데? 요 서클렌즈의 감성이 동네 안경점 들어가서 아저씨 그냥 서클렌즈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 나오던 그레이색 렌즈 그깔이다. 화장 시작 후 첫 증상. 말하는 감자님, 그 지금은 증사 다시 찍으셨죠? 그렇다 해줘요. 눈썹을 한번 보자면 곡선이 아주 예술적이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 투명한 눈썹, 내 눈썹 모양 그대로 그냥 칠해버린 이 말하는 감자님의 예술적인 모먼트. 아이라이너 밖에 모르던 나. 긴장된다. 아이라인에 눈이 뒤덮여 있는데? 물론 이때 당시 메이크업 감성이 약간 이런 아이라인 바이브였던 건 맞는데 약간 옛날 일본 하라주쿠 감성이다. 근데 저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진짜 정확하게 이러고 다녔거든요? 내 숨겨진 언니야? 연락해보고 싶어. 다들 이렇게 했었잖아. 저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 눈두덩이에 요거. 그라데이션을 혹시 귀찮아서 안 했던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눈썹이 분명 여기 끝이 여긴데 눈썹 끝을 여기로 만든 미우에게 창작 점수를 좀 주고 싶네요. 그리고 메이크업 컬러 보니까 이때 당시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원브런 막 하고 막 그때 남비님도 아리따움 달려가서 1+1 봄에 갈기고 눈에 그냥 갈겨버리신 것 같은데? 맞죠? 그리고 이 고추장 레드 에디션 다들 이렇게 했었잖아 라는 말에 긴장을 했는데 공감이 많이 가는 담비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얘가 눈두덩이에 멍들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멍들었는데? 아니 이거 진짜 멍든 거 아니야? 분장으로 이런 메이크업을 하셨던 건가? 근데 이건 분장이어도 진짜 멍같은데? 근데 이게 스노우면 안 돼. 기우길리여야지 메이크업의 감성을 좀 믿을 수 있는데 누가 뽀뽀한 거지? 누가 뽀뽀했어? 볼터치 아니지, 이거 뽀뽀잖아. 아까 이 미유가 뽀뽀한 거 아니야? 놀랍게도 데일리 메이크업. 자 일단 볼게요. 데일리 메이크업 이렇게 하려면 외출 시간에 한 4시간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미유 고생 많았다. 한번 안아주자. 외출하느라 얼마나 귀찮았을까? 너무 화려해. 종국 바꾸네. 봐봐 여기 비유길리 요 감성. 이거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이러고 다니셨어요? 이거 진짜 빡세긴 하다. 이거 뒤트임 감성은 요즘 도우인 메이크업 생각나긴 한다. 그리고 이분 속눈썹까지 보니까 이렇게 통속 눈썹도 붙인 것 같아. 앞트임 메이크업도 하셨어. 나름 중국 더우인 메이크업을 예견하신 거 아닌지. 아 이거 진짜 과거 맞죠 미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버립 라인이 이렇게 있어. 립 메이크업 너무 요즘 감성인데? 흑역사 아니고 하하모 시절일 수 있는데 두덩이의 그라데이션을 내가 좀 가서 풀어주고 싶긴 하다. 그때 나야 왜 그랬니? 왜 그랬을까? 라고 다시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 PC방 웹캠으로 찍은 것 같은데? 예전 하하두리 감성이나 약간 PC방 웹캠 느낌? 아무튼 이것도 화질을 보아하니 굉장히 과거는 맞네요. 그리고 요 서클렌즈, 요 블랙 서클렌즈. 아 저것도 내가 꼈었지. 너 눈병 쉽게 나요. 결막염이 자주 오는 렌즈야. 라떼는 하나름송이 화장 필수라기. 하나름송이님이 아주 핫해요. 근데 진짜 핫했지. 라떼 맞아? 눈밑 파츠가
아주 아이돌스럽습니다. 근데 한아름송이님의 그 아이라인이 안 보이는데? 다음 사진 있나? 네, 과거 맞네요. 진짜 이 아이라이너 유행했거든요. 삼각존을 이렇게 블랙 라이너로 출슬슬슬 풀어주는 요 감성. 아, 이거는 진짜 과거 사진 맞다. 아, 이건 진짜 찐이다. 요거. 난 요거 보고 되게 아, 잘했다 싶었는데 요거는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이때 이렇게 그라데이션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실력 보아하니 지금 메이크업 잘할 것 같아. 그리고 12억번 새내기 메이크업. 지소는 나야. 요 아이라이너? 아까 그 컴사아라 미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 비장한 아이라이너. 아주 까매요. 눈동자 크기만 한 이 아이라이너. 와, 이 아이라이너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진짜 옛날 감성 아이라이너긴 하다. 이 서클 렌즈까지 완벽한데? 갈라진 앞머리 사이에 보이는 이 눈썹 때문에 살짝 여쭤보는 건데 귀찮아서 안 그리신 거죠? 어차피 앞머리 때문에 가려지니까 이 에너지를 눈화장, 아이메이크업에 쏟겠다 하고 이 눈썹 안 그리신 거 맞죠? 아, 내려놓겠습니다. 점점점. 메이크업 할 때 당 떨어져서 이렇게 수전증 올라오면 아이라인이 저렇게 삐뚤빼뚤하곤 하는데 우리 미우도 사신 어무처럼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밖에서 메이크업 했나? 그래서 이렇게 아이라인이 제멋대로 그냥 아주 자유분방한 건가? 근데 여기도 눈썹 이슈가 있네. 여기도 살짝 송충이 바이브인데 살짝 활발한 송충이에요. 굴곡이 있잖아. 눈이 왜 이렇게 커 갑자기? 눈이 갑자기 3배 됐어? 이때 이렇게 진짜 눈뽀샵을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눈화장이 거꾸로 봐도 똑같고 이렇게 정방향으로 봐도 똑같을 것 같은데? 쌍꺼풀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랑 똑같은데? 혼혈렌즈랑 커클렌즈 누가 유행시켰니?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건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제이미 포유 초창기 영상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진짜 나 이거 너무 공감하잖아. 저도 이랬어요. 저도 이렇게 요 커클리즈 메이크업 하면서 내가 탓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 씁쓸해요. 뭔가 화장을 연하게 해야지 더 이쁠 것 같아. 우리 미우가. 근데 그때 당시엔 이게 너무 유행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보면은 화장 잘했어. 저보다 잘했는데요? 이 립만 딱 눈에 띄는 요 사진 감성.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트 같아요. 사랑해. 동공이 커 보이는 메이크업. 눈썹 그리는 법은 몰랐어요. 눈썹 그만! 송충이 눈썹! 그만! 이번엔 송충이는 아니다! 이번에는 좀 모나리자인데요? 오히려 조금 비어있는데? 동공이 커 보이는 메이크업이라고 요 밑에다가 블랙 라이너를 두셨네. 이 언더 점막에. 아마도 내가 옆을 보고 있다면 너무 티가 나는 메이크업이죠? 아, 왕대박 갈래? 시미노프 왕대박 갈래? 시미노프 갈래? 아니면 블루 케첩? 역시! 와, 블루 케첩 제가 20살 때 썼거든요? 왕대박도 대박. 왕대박도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때 결혼 생활에. 나 옆 테이블에서 본 것 같은데? 이 핸드폰 기종 대체 뭐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이 3G. 이야, 이건 찐이다. 이 후레쉬 터트려서 사진 찍은 이 상큼 발랄 포즈. 아주 공감 가고 멋있으세요. 이 어두운 조명에서도 이 섀도우랑 이 아이라이너가 아주 삐까뻔쩍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우리 미유 진짜 꾸미기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근데 되게 프리리하다. 얼짱 느낌 나요. 그때 당시 얼짱 같아. 이것도 그렇고 인기 많았을 것 같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반반 메이크업이 이때는 겁나 이뻐 보여. 아, 진짜로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로? 수정 화장하기도 빡셌겠다. 파우치를 두 개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항상 연구하느라 바빴을 것 같아. 내 고딩 시절. 피어싱을 진짜 많이 하셨구나. 고등학생이 이거 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가 아니었나? 8년도인 거 보니까 진짜 6년 전이시네. 범상치 않은 고등학생이었을 것 같아. 내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마주쳤다? 나 눈 땅끝까지, 지구 내해까지 내리 깔고 지나갑니다. 젊은 사진은 옷까지 너무 흑역사라 넣어봤어요. 모두 2021년입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 하는데 혹시 뽑혔을 때 알려야 하는 걸까 봐 미리 말해요. 마이크로 유튜버라 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우리 미우 사진 보고 배고픈가 했더니 머리 스타일이 아주 그 프랑스 고급 디저트 할미카레가 생각납니다. 여기까지 하신 거는 탈색약이 부족하셨던 건지. 메이크업은 나름 잘했는데? 그라데이션이 아주 잘 돼 있는데? 그리고 입술은 또 라이트하게 강중약을 맞춰줬어. 섀도우가 진짜 화려하네. 아니 블루 섀도우 깔았는데? 아닌가? 실버인가? 와, 한별 두변님 메이크업 하는 거 진짜 좋아하셨구나. 여기서 꾸미는 거 좋아했던 바이브가 느껴져요. 이거 피자가 자꾸 흘러내렸을 것 같은데 우리 미우 사진 찍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자 자꾸 올리면서. 다음은 지금 바로 염라대왕 만나러 갑니다.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청명님이 염라대왕 아니에요? 강렬한 아이라인 끝자락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그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던 건 알 것 같아. 그 당시 유행했던 눈두덩이 스모키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해보고 싶다가 끝이 작고 깔끔하게 안 돼서 넓어진 느낌이야. 브러쉬질 이렇게 하다가 다시 선 따야겠다 하다가 다시 넓어지고 왠지 몰라! 이러고 브러쉬 집어던진 그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염라대왕 바이브 제목 괜찮았습니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오우! 시대 훈녀 생정에서 볼 것 같은
풍녀생정 알지? 이야, 이건 찐이다. 파이월드는요, 여러분, 이렇게 세모로 얼굴을 조금 군데군데 가려주는 게 또 간주였거든요. 동서남북 어딘가에 있는 게 간주였단 말이야. 와, 나도 이 안경, 이거 스티커, 이거 이 사진 있는데 이런 거. 근데 여기서도 이 저화지를 뚫고 나오는 검정 아이라인이 하여간 잘못했다. 도토리 있는 사람! 파이월드 삥뜯기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이 헉! 이것은 아베크롬비!다가 파디장 흑역사 진짜 용기 내서 올려줬다. 이제야 등장해준 거 너무 고맙다. 나랑 동갑이겠다! 뭐야! 너무 커플이잖아. 방근에서 구했는데 혹시 원래 옷의 주인이신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 아이디어스 로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살짝 이렇게 각도 올린 거 아니에요? 아이라이너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언니들보다 살짝 끝이 뭉뚝해졌죠? 딱 라떼입니다. 라떼는 길게 빼지 않았어요. 아예 살짝 감싸듯이. 이때는 왜 우리 다 아베크롬비 홀리스테에 미쳐 있었을까? 비싼데. 제가 미국 유학했을 때 친구들이 저 한국만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어요. 제가 아베크롬비를 대신 이렇게 구매해줬거든. 거기는 또 싸니까. 근데 뒤에 타이어가 어디서 찍으신 건지. 이 타이어 잡고 있는 바이브가 여기를 한두 번 와보신 게 아닌데 이게 무슨 비밀의 장소인지 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고1 되는 학생인데 초6 때 사진을 공개하겠대. 요게 초6이라고? 여기가 초6이겠죠? 여기 화장 너무 잘했는데? 이 초6의 실력이라고? 메이크업 기강 제대로 잡으러 온 초6인데요? 내 닌자를 찾아라! 오늘 미우들 다 비켜! 도담바다님이 1등이니까 아이라인 기강 잡으러 오셔서 지금 제대로 벌 써야 돼요, 우리는! 와, 아이라인을 애교살 라인에도 그려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그전 미우들을 후그러뜨리는 요 바이브 보이시죠? 애교살 라인에 요 아이라인 싹 있는 거. 화질이랑 헤어스타일 보니까 진짜 과거 사진 맞는데? 유승우보다 강력하다. 인간고사 끝난 날, 개눈 렌즈, 까만 점막, 하얀 눈물. 심상치 않은 우리 선배님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 선배님 이때 당시 노래방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거든요. 난 이런 선배님들 노래방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애교살도 딱 그리고 있어, 지금. 아니, 화질은 거의 1980년대인데? 이거울 진짜 유행했거든. 앞머리 길이가 찐이다. 이거 말고도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제가 다 하려면 영상 24시간 찍어야 돼요. 잠을 못 자.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모든 참여자분들에게는 아까 약속드린 대로 기프티콘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참여해준 우리 모든 미우들 이 용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본인의 흑역사를 깐다는 것은 치부를 까는 걸 수도 있잖아. 되게 정성스럽게 제목 지어서 보내주신 우리 모든 미우분들께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씀과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두 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약속했던 3등, 2등, 1등을 뽑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꼬라지로 누군가에게 점수를 준다는 게 굉장히 신빙성도 없고 내 자신도 너무 우습지만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억에 너무 자리 잡은 사람은요 후바오입니다. 대목발로 가져가신 3등. 그리고 메이크업도 딱 그때 그 감성이야, 진짜. 예은님에게 제목 창의성 점수로 인해서 3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담바다님께 2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도담바다님 저 꿈에 나오실 것 같아요, 진짜. 1등은 바로 헌팅포차의 감성을 물씬 느끼게 해주신 번대박 갈래? 힐링로프 갈래? 야, 블루캣쩍 갈래? 유튜브 네임 킹지공부님에게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주 이 제목부터 사진의 감성들까지 너무 딱 떨어졌어. 아무튼 미우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은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말 많은 재미포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킹 받는 재미포유는 이제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란 봐주세요. 안녕!